24개를 더. 근데 리얼 자체는 몇개안 되나 보다. 아닌가. 이러면 몇 개냐? 767개. 몇 개야? 59개? 59개면 얼마야? 28,600. 59. 168만 7천. 확률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고. 뭘 뽑아야 되냐? 이럴 값이 말이 아니네. 싸네. 1.55대구나. 비싼 게 없다잉. 카리아인의 메이크업만 비싸구나. 2억대. 카리아인의 메이크업 하나 보고 가는 건가? 야, 하나 보고 가는 거네. 아, 답이 없구나. 어머, 어찌됐든 간에 168만 7,400원. 767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아인의 메이크업 하나 보고 가는 거지. 씁쓸한데. 나왔다. 아닌가? 난 줄 알았네. 쓰레기만 나오네. 메이크업 확률이 몇 프로야? 1.5%. 700개, 760개. 11개? 11.5개가 나와야 되네. 이게 평균이네? 답도 없다. 아, 근데 싸가지고 되려나, 이게? 비벼지려는 거? 과연. 손해를 안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왔다. 그 카리아인 메이크업 이제 하나 나왔군. 스러벨 신발이 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딱 봐도 8, 9, 9개? 일단은 집어넣어. 다 모아놓고 보자. 리얼 까는 것도 개고통이야. 신발만 많이 나왔네. 2라운드인가. 푸른 루즈핀 느낌이 안 나. 푸른 루즈핏 하나 먹을 때는 약간 기분 확실히 느낌이 있었는데. 푸른 루즈핏이 생각나고. 카리아인의 메이크업이 연속으로 두 개가 나왔군요. 세 개 나왔잖아. 이럴 수가. 4개 나왔잖아. 또 나왔잖아. 아니 뭐지. 5개가 나왔네. 몇 개 나온 거야? 개 많이 나왔다. 미쳤다. 이거 개 레전드네. 6개. 1.5%인데 확률. 그래도 결과 보면 개 손해겠지. 오케이, 3라운드 가자. 빨리 까는 것도 빡세다. 남은 게 466개. 무기 투자로. 아니 뭐 나오는 게 없냐? 이것이 바로 평균 획이라는 것인가. 카라아인의 메이크업 2개 연달아 나왔고요. 몇 개 남았어? 아직 300개 남았네. 카리아인 메이크 미스터리 클럽. 이제 한 두 번 하면 되겠다. 거기 다 왔네. 메이크업이 세 개 나왔네. 언제 세 개 먹었대? 그래도 리얼이 싸가지고 운전 칠 수도 있어. 진지하게. 다른 거 까면은 저번 달에는 아이템 가격이 한 1.5배까지 올라요. 운전 치기 하는 느낌인데. 운전 치기를 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된다고 치면 말도 안 되긴 하지.
이거요. 그냥 하는 거죠. 재밌어. 미스터 리플. 이번에 끝날라나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아유, 뭐 나오는 게 없네. 조용하네.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아 진짜 안 나온다. 레전드로 망한 게 느껴지네.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온다. 와 미쳤다. 너무 안 나왔어. 딱 봐도 뒤에가 잘 나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중간까지 거의 끝까지 다 망해가지고. 4. 아, 딱 봐도 몇 개 없네. 다 왔다, 다 왔다. 50개니까 좀만 넣으면 되겠지? 마무리 진짜 29개. 아, 마지막에 게레전드네. 아무것도 안 넣었네. 진짜 안 넣었다. 많이 씁쓸한데 끝인가. 하... 망했을 개망했으려나. 확률대로 나왔으려나. 느낌은 망한 느낌인데 계산해보면 알겠지? 자, 미스터리 클럽 깔끔하네. 21. 메이크업. 아 메이크업이 잘 나왔어. 제가 전에 계산했죠. 11.5인데 14개면 많이 나왔어. 슈트도 많이 나왔네. 그죠? 50개. 50개면 맞는 건가? 5% 7, 5, 35. 많이 나온 거구나. 이러면 개수가 맞나? 아 뭐가 하나 더 많은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뭘 하나 내가 더 했나? 하나가 더 많아. 하나가 더 추가됐어. 누가 추가된 거지? 아 대충 넘어가자. 누가 하나 추가됐나 봐.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풀문 티켓 2억 6,800. 일단 풀문 160 9억 3천. 풀몬부터 작살나는구나. 아우 풀몬 잘 팔리네. 돈이 들어오네 갑자기.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다 됐나? 이게 끝인가? 그렇다면은 31.5 더하기 16.1. 이게 끝인가 보다. 플러스 248억 9. 어 됐군. 매포가 37개 곱하기 660원. 244,860원. 그래서 매포로 하면 얼마쯤 되나 보자. 4,400원인가? 4,200원. 58.3억. 얼마죠? 467.59억. 아 168만 7,400원을 써서 466억이 만들어졌다고. 지금 얼마더라. 매포가 지금 얼마죠? 아, 분위기 한번 보고. 3,7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구만. 아 그렇군. 계산해봐. 466.59 곱하기 3,700. 아 이거 이득이네. 와. 아 류알이 이렇게 싸니까 이게 되긴 되네 결과적으로. 아 역시 류알 살 때 개질러 놔야 되는 거. 이게 이득이 뜨긴 뜨네. 아 역시 이벤트는 이벤트인가. 류알 가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뜨긴 뜨네. 아 근데 이벤트 하냐 안 하냐 차이가 너무 심하네. 혹시 뭐 명찰 반지나 이런 거 필요하실 분 있나요? 오케이 마무리. 나눔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